지난 5월 축구클럽 차량 사고로 8살 태호와 유찬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에는 9살 민식이가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습니다. 2년 전 놀이공원 경사진 주차장에서 4살 하준이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3년 전 혜인이는 어린이집 하원길에 사고를 당하고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을 뒤로 한 채 국회를 찾은 부모들. 저희도 뭐 처음에는 발의만 되면 법이 만들어지고 통과가 되는 줄 알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다라는 걸. 가장 슬픈 이름의 법. 혜인이법. 하준이법. 태호 유찬이법. 민식이법.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과 달리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물에 빠진 애들 지금 수면으로 떠올랐어요. 아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출발한 20대 국회. 지난 4년 국회는 얼마나 일을 했을까요? 민생법안, 어린이 생명안전법안은 왜 잠자고 있을까요?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오늘로 끝났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개혁 입법과 패스트트랙 문제로 여야가 심각하게 충돌했습니다. 이 어지러운 정국 속에 여야 대표나 국회의장보다 더 관심이 집중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태호유찬이법, 혜인이법, 하준이법. 바로 아이들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로 달려온 부모들입니다. 먼저 간 아이들을 가슴에 묻고 사는 것만도 힘들었을 부모들. 왜 이 부모들은 국회까지 와야 했을까요? 지난 11월 29일 국회.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는 거. 저도 평범한 엄마고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여기 계신 분들 다 생업 내려두고 매일같이 국회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법안을 받아놨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게 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대한민국 정치 현실이라니까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쉽습니다. 생업까지 포기하고 나선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5월 15일 인천 송도 축구클럽 사고 차량에 아들 태호가 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세요? 어떡해? 네, 얘기하세요. 소방차는 오고 있어요. 현수쌤! 응급차를 많이 보내셔야 돼요. 애들이 지금 한두 명 다친 게 아니에요. 네. 뒤에 이렇게 덮인 침대가 들어오더라. 아침에 내가 입혔던 옷이 옆에 보이면서 축구 보고 입고 보냈거든요. 그날 아침에. 이걸 열어보니까 우리 아들이더라고. 축구복을 입고 신나서 등교했던 아이는 싸늘한 주검이 돼 아빠에게 돌아왔습니다. 업무차 나갔던 외국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는 엄마. 저는 사고가 나서
많이 안 다쳤으면 좋겠다. 혼자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전화기를 다 집어던졌어요.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고 너무. 네, 엄마 사랑해? 이게 좋다는 말이야. 엄마 사랑해? 하늘나라로 가기 일주일 전에 쓴 태호의 마지막 편지. 글씨를 잘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엄마 아빠께 그동안 키워주시고 잘 돌보아 주셔서 감사해요. 자꾸 방어질러서 죄송해요. 저 키워주느라 힘드셨죠? 앞으로 말 잘 듣고 효도 잘 할게요. 엄마 아빠 많이 많이 사랑해요. 2019년 5월 7일 김태호 드림. 어린이 보호 차량이라고 써 있었지만 차량에는 동승 보호자도 없었고 안전벨트도 어린이용이 아닌 성인용이었습니다. 운전자는 안전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차량 스티커까지 붙여있는 저희가 볼 때는 똑같은 차량인데 무늬만 통학버스였던 거예요.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제일 한스러웠죠. 제가, 제 자신이.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일부 학원의 경우 법에 정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지만 축구클럽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고 이와 같은 교습시설과 통학 차량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고로 아들 하늘나라 갔거든요. 아, 축구클럽 노란 차 사태버스. 네, 아유, 너무 가슴 아파요, 진짜. 부모는 어린이가 보호받지 못하는 노란 차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어린이 교습시설의 차량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호소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부모의 뜻에 공감한 이정미 의원이 법안 발의에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다뤄져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이 법안의 이름은 우리 부모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태호 유찬이법으로 발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들이 탑승하는 모든 통학 차량을 법이 정하는 어린이 통학 버스에 포함시켜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애를 운전자 벌정했어요. 관련 단체들을 돌며 법안 통과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는 태호의 부모님. 원래 처음에는 이 일을 하면서 똑같은 아픔을 지닌 부모들도 만났습니다. 어린이집 하원길에 줄을 서 있다가 굴러온 차량에 받친 혜인이.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아이는 장기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장유, 이자팔, 이어지. 혜인이 부모는 표창원 의원의 도움으로 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아이 이름을 딴 법안도 발의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아이들이 희생되기 전에 좀 이걸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 자체가 안 되니까. 희생이 돼도 그 부모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쳐다봐주질 않아요. 잊혀져.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지난 9월 법의 사각지대에서 또 한 아이가 희생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동생과 함께 건너던 민식이는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가게 바로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게 앞에서 다섯 발자국만 왔어도 저한테 올 수 있었던 거리였잖아요. 엄마라고 소리 한 번만 질렀어도, 불렀어도 들을 수 있는 거리였으니까 그 죄책감이 저는 너무 커요.
민식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어린이가 무려 2,612명에 달합니다. 민식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는 부모. 법을 촉구합니다 해서 어린이 보호용 내 신호등 설치 의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국민청원을 하고 강훈식 의원의 도움을 받아 법안도 만들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 규정과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아이들의 곁에 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고 싶고 우리 아이와 같은 똑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우리 같이 아파하는 부부가 생기지 않았으면. 부모들의 바람과는 달리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입법 과정은 부모들에게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시면 거의 저희는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근데 발의를 하고 일단 논의가 돼야 되는데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제일 힘들었고요.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이 됩니다. 상임위 내에는 법안을 논의하고 심사하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있는데 이곳에서 통과가 되면 다시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갑니다.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친 후 법안은 마지막 국회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진 법안이 가결이 되면 마침내 온전한 법이 됩니다. 그런데 해인입법, 하준입법 등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들은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만 돼 있을 뿐 법안 소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간사님, 위원장님한테 편지도 쓰고 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페이스북 이런데 위원실에서 비서실에서 활동 많이 하잖아요. 계속 보내요, 페이스북에. 얘기도 좀 봐달라, 우리 좀 봐달라. 전체의 국토의 전체의 손편지를 이렇게 부모들은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국회로 갔습니다. 제발 법 좀 잘 만들어서 아이들 생명에 생명을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함 잘 받았어요. 297개 의원실을 일일이 돌며 해인입법, 하준입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30%의 의원들만 입법 동의서에 서명을 해줬을 뿐입니다. 법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이정미 의원이 다른 의원들에게 직접 호소도 해봤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그다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정미 의원의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로 회의장에 남았습니다. 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안 소위를 단 한 번만 열어서 조속히 이 문제를 다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마지막 정기 국회. 마음이 급해진 부모들은 직접 해당 상임위를 찾아가 의원들을 설득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법안이 가장 많이 상정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어린이 생명 법안 꼼짝 못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준비해온 법안들을 다시 전하며 법안 소위에서 심사라도 한번 받게 해달라 부탁해봅니다. 법안 소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어린이 생명 안전 법안, 어린이 생명 지키는 교통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데 법안 소위원장으로서 최선 다하겠다는. 의원님, 저 태호 아빠입니다. 네. 오늘 심의 일정을 좀 알려주십시오. 좀 봐가면서 이 모든 의사 일정이 여야 간사한 합의에 의해서 의사 일정이 상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의사 의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처리할 법안이 많다는 법안 소위원장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법안만 총 2,390건. 문제는 시간. 정기국회 남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상임위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국회는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걸까? 사실 올 상반기 국회는 개점 휴업 상태였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으로 촉발된 여야의 극한 대립 때문이었습니다. 입법 업무가 마비되면서 국회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급기야 지난 4월 국회는 법안 소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할 것을 규정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잘 지켜졌을까? 시행 첫 달인 7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은 대다수 법안 소위가 법에서 규정한 개회 횟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10월에는 단 한 곳만 2회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경우 올해 단 두 차례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 문광희 법안 소위원장을 만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문광희 법안 소위 위원장이시잖아요. 네, 그 건에 관련해 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네, 문광희 법안 소위 위원회가 올해 총 두 번밖에 열리지 않았던데 그 법안 소위를 열지 않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법안 소위 총 두 번밖에 안 열려가지고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요. 위원장은 끝내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여성가족이 법안 소위원장에게도 올해 4회밖에 열지 않은 이유를 물었습니다. 겸임 상임이어가지고 네. 위원님들 시간을 지금 제가 못 잡아서. 그런데 국회에서 일하는 한 보좌진에게서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장애로 튀어나가고 저것 때문에 장애로 튀어나가면 의원들은 속으로 웃죠. 어차피 핑계 좋은데. 그래서 KTX 끊고 비행기 끊어서 지역구에 일주일에 몇 번씩 다니면서 다음 총선을 앞두고 다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지역구 갈 수 있는 명분이 많잖아요.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의원들은 다 좋아하고 있다. 논의 한 번 되지 못한 채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법안이 15,000여 건에 달합니다.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됩니다. 법안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뭐 심사를 하게 한다든지 그런 뭐 심사 절차나 심사 기한 같은 걸 강화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또 국회 차원에서 국회법이나 뭐 국회 규칙 같은 걸로 해서 할 수 있죠. 억울하게 떠나보낸 자식들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까지 폐기돼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들입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 딴 법안들 지금 계속 계류되어 있는 상태라 오늘 소위에서 꼭 좀 오늘 꼭 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임기가 끝나면 정말로 저희한테 가장 소중한 이름이었던 아이들 이름이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에 꼭 이번에 오늘부터 시작하셔서 꼭 좀 논의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의지를 가지고 좀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인이법 같은 경우는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었습니다. 세비는 꼬박꼬박 받으면서 의원들은 국회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법안 심사 기간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전혀 불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민생 법안들이 외면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들이 제발 검토만이라도 해달라고 부탁할 때 듣지 않고 외면했던 의원들이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1월 18일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뜻밖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민식이법이 회자된 그날은 두 달 전 하늘로 간 민식이의 생일이었습니다. 민식이의 엄마 아빠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민식이법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우리 애들 사진 안고 있으면서 누가 그렇게 촬영하고 싶어요. 비난받을 거 감수하고 저희가 한 번이라도 TV에 얼굴이 나가고 언론에 내비춰져야 아이들 그 다섯 명에도 구할 수 있어요. 법안을 알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마다않는 부모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기회가 우리한테는 솔직히 되게 소중한 기회인데 어차피 이 기회를 다들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되든 간에 만약에 태원회가 되면 태원회 법을 다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태원회 것만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애들 것만 언급하시고 똑같이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차피 저희는 다 연관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네. 부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참가 신청서를 낸 것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안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국회의원님들을 어떻게든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고 그래서 대통령님이 이 대화에 우리가 참석해서 꼭 발언을 해야지 어떻게든 움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선 나갔거든요. 저희는 대통령님께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아이를 잃고 대한민국에 자라나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외치는 태호, 혜인이, 하준이 부모님이 와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을 아이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제안들을 해주셨는데 국회와 협력해서 빠르게 그런 이제 법안들이 통과되게끔. 국민과의 대화 방송 이틀 후 국회가 달라졌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에서는 예정에도 없던 민식이법을 올려 우선 처리했습니다. 민식이법만? 네. 도로교통법 회의는 끝났대요. 지방대로 넘어갔대요. 벌써 끝났. 민식이법이 한 10분도 안 됐는데. 하자마자 그냥 했나?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이 끝나고 이걸 그 다음에 지방대. 네, 지방대로 넘어갔다 그랬어요. 민식이법만. 네. 그 몇 번에. 한 10분밖에 안 걸릴 건데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비공개로 하는 것도 웃기고 싶어요. 대통령님이 지시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딱 달랑 해온 거예요. 결국에 보면 저희가 다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건데. 민식이법이 10분 만에 통과된 것은 놀랍고 반가운 일이지만 다른 법안들은 여전히 논의되지 않아 속상한 부모들입니다. 거의 관심 없었고 노력해보겠다 이 정도나 아니면 그냥 전화 다 꺼놓고 그랬는데 국민과의 대화 딱 하면서 대통령이 민식이법과 아이들 어린이 생명안전법 그걸 딱 워딩으로 딱 짚었잖아요. 그리고 언론사에서 뉴스 속보 같은 걸로 스쿨존 지시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의원들이 엄청 압박을 느끼는 거죠. 예예예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 여기 하준이 엄마예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 아들 좀 예, 놔줄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진짜 간단한 법안이에요.
사고 나고 저희 지금 2년 됐고요. 그간 국민청원 시작했었고 그다음에 일주일마다 대통령한테 편지 썼었고 회의 열 때마다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썼었고. 하준이는 놀이공원의 경사진 주차장에서 굴러온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주차장 내 안전장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담은 하준이법. 그런데 왜 이런 법들은 국회의원들의 관심 밖이었을까? 대선과 관련된 지역구 활동, 지역구 법안 안 챙길 수 없고 그럼 당연히 조금 더 누가 대놓고 압박하지 않거나 자기 표와 직결되지 않은 거는 아무리 좋은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신경 쓰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표가 안 돼서라고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제가 앞당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앞당겨서 해서 뒤에 뭐 밀리면은 못할 것 같아서 그 안건을 좀 앞으로 당겨서 네, 좀 법안을 했습니다. 법안을 당겨서 먼저 처리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여론이 무섭긴 무서운가 봅니다. 하준이법과 민식이법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잡아달라고 해야죠. 일단 찾아가서 아, 끝났어. 아까 표현님. 하지만 아직 태호 유치안입법은 법안 소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나서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여당 의원들과 경찰청장, 관계부처 차관들이 대거 참석해 예산 문제와 법안 처리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지난주 행안위 법안 처리를 통과했지만 거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28일 행안위 법안회의에서 개인법, 법인법, 태호 유찬이법 모두 처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네, 네. 28일 지금 그 제가 확신이 없어요. 지금 확신, 저쪽이 확신. 아니, 저쪽에서 답을 안 줍니다. 제가 저 법안소에 들어가는데 한국당 의원님들한테 법안소에 28일로 잡힌 거 꼭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회의를 안 나오면은 소용이 없어요. 법안소의 성격상 우리만 단독으로 의사 정석수가 돼도 그렇게 못합니다. 부모들에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달라 부탁하는 여당 의원. 법안 소위 일정 잡는 일조차 부모들이 나서야 할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28일에 소위 열리겠죠. 조금 도와주세요. 네, 저희 혜인이 부모고요. 이쪽은 태호 부모님이세요. 저희 28일 날 법안소위 열릴 수 있도록 조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국회가 오랫동안 법안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꼭 챙기겠습니다. 저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0개까지 해서 너무 풍부합니다. 네, 꼭 끝까지 가서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 없는데. 제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어머니. 네, 저희 혜인이.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 좀 가져주세요. 여야 원내대표들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원래 당초 28일이 법안소위 열기 약속이 있었거든요. 네. 약속이 있었는데 뭐 갑자기 뭐 그 황 대표님 단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이루자고 그러는데 회의를 해야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의사 일정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교섭단체 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교섭단체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식적인 일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타들어가는 부모들 앞에 법안 소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제발 좀 제발 좀 소위 열어주세요. 제발 아이들 내놔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물에 빠지는데
지구소년으로 떠올랐어요. 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걱정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제발요.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노력적으로 노력하시는 거 알아주세요. 개인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잖아요. 네, 뭐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 진짜 했어. 네, 여러분들 좀 열어주세요. 네, 조금 열어주십시오. 내일 손이 열릴 수 있게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28일 보관 내일 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호 유찬이법과 혜인이법의 법안 소위 일정이 잡혔습니다. 혜인이법이 처음 발의된 지 꼭 3년 4개월 만의 일입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직후 바로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자 여야가 부랴부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는데도 왜 그전에는 묵묵부답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발 법안을 검토해달라고 부모들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런 참담한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도를 개선하자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 그런데 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장애물과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태호 엄마 아빠에게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 이제 저희 국회 또 갑니다. 오늘 행안위 법안 소위가 잡혀 있어서 거기에 우리 애들 이름 딴 법안 태호 유찬이법, 혜인이법 오늘 논의되거든요. 매일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국회의와 법안 소위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부모들. 방금 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 일부를 마쳤습니다. 우선 어린이 안전사고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혜인이 법안 오늘 가결했습니다. 태호 유찬이 법안은 시간이 꽤 지나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합버스 범위 및 동성보호자 탑승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부 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체 지금 방대하고 관련 유치원을 비롯한 다섯 기관에 재정적인 부담과 방위 다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이해 집단이 얽힌 문제라 실태 조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태호 유찬이법. 이런 결론이 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 통합 차량에 대한 비용 증가가 되면 반발하지 않겠느냐, 또는 학원들 운영하는데 영세한 학원 사장님들 또 반발이 없겠느냐, 이런 논의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거는 수십 년째 그런 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한 명 두 명 떠나는 일이 계속 하는지 바람을 보는 겁니다. 입법 과정에서 각종 이해 단체들의 로비와 압력이 국회로 들어옵니다. 항의 전화로 의원실의 업무가 마비되기도 합니다. 항의가 어떻게 하면 안 돼. 걔는 절대 안 돼요. 걔는 내가 낙선으로 그냥 봐봐. 나 적대고 내가 낙선으로 해. 이제 딱 발의된 지 한 3일 정도 됐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왜 그걸 발의를 하냐고. 앞에는 저기 뭐가 됐는데 지가 뭔가. 그럼...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로 촉발된 유치원 3법은 이해 집단의 힘을 실감케 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세력화된 이해 집단의 반대에 부딪히면 입법은 더 어려워집니다. 강석진 의원, 정신 차려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어떤 놈들이 이거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이따 이걸 내놓고 있어요. 협박보다 더 무서운 건 사실 이해 집단이 가진 표의 힘입니다. 그럼 선거로 딱 되면 세력화된 조직은 동원하는 걸 떠나서 어쨌든 소식을 알리기도 쉽고 그런데 부모들은 세력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쟁점이 부딪힐 때 누구 편을 들까? 당연히 다음 선거에 유리한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든지 정말 공익을 이야기하는 그룹에 대해서는 다 맞는 말인데 결정적으로 선택을 하고 맞바꿔야 될 순간이 될 때는 뒤로 빼게 되는 거죠. 아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아직 안 끝났어요. 법안 20대 될 때까지 계속 올 거고요. 어떻게든 태호 유천이 같은 아이 막아주십시오. 어떤 이익단체 때문에 얘들 때문에 이 아리 생명 밑에 둬야 돼. 이게 지금 오늘의 이 현실인 거예요. 이 태우 유찬이법과 한음이법이 처한 현실이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위험한 버스를 타게 둘 순 없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을 심사하기로 한 날입니다. 이 문턱을 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20대 국회의 경우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총 6,721건이지만 법사위를 통과한 건 2,752건에 불과합니다.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잡는다는 거는 법사위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월권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근데 관행적으로 잡아왔어요. 여든 야든 법사위원 중에 누구라도 반대하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게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법사위가 상원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죠. 법사위의 통과율이 낮다는 사실을 부모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민식이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법정형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 없으시죠? 네. 예.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마침내 민식이법이 법사위의 문턱도 넘었습니다. 하준이법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2시 개회 예정이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습니다. 의원들도 들어오지 않고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 본회의장으로 가던 부모들도 갑자기 발길을 돌립니다. 야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사정없이 유리사와무 짓밟히고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끌고 갑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민식이법, 하준이법이 마지막 관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저희는 정말 수많은 민생 법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식이 어머님 아버님, 하준이 어머님 아버님, 태호, 유찬이, 한음이, 혜인이 어머님, 아버님. 저희 모두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말문이 막힌 부모들. 우리가 지금 뭐... 과연 국민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일이 무언가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 해주면 좋겠어요. 뭐 여당은 야당 탓하고 야당은 여당 탓하고 패스트트랙 탓하고 그리고 뭐 필리버스터 탓하고 뭐 이렇게 여야가 지금 정권교체가 몇 번 됐는데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날 국회는 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민식이법 외면하는 자유한국당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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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발목 잡은 민주당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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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리법 발목 잡은 민주당은 살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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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떠나간 우리 아이들이 그 협상 카드로 써야 되는지 불러주고 싶어도 마음 아파 불러줄 수 없는 우리 아이들 당신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해 나갔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 이름에 법조라는 거 이름 붙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길거리에 나와 무릎 꿇으며 당신들한테 빌릴 없었습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부모님들도 현장에서 지켜보았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를 다시 못 보는 그 아픔에서 엄마 아빠가 평생 헤어나올 순 없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름으로 된 법으로 다른 많은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그런 일을 막아줄 수 있을 거야. 아이는 가슴에 묻었지만 더 이상 이런 슬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부모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혜인이법과 태호 유치한이법도 하루빨리 통과되길 기원합니다. 어린이 안전법안의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정하고 또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데 과연 20대 국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지만 부디 일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거에서 표를 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일입니다.